토크.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열카 3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와, 와, 살아 있었네. 재민이 형 살아 있었네. 살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대체? 아, 뭐. 사람들이 얼마나 찾았다고 댓글창 봤어요? 못 봤습니다. 깜짝 놀랐네. 아니야, 그래도 원하는 팬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좀 캡처해서 보내주시라고요. 2022-2023 시즌 유럽 축구가 시작해서 팀별로 이제 5경기 안팎으로 치렀어요. 이번 시즌 유럽리그 초반에 우리 팬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그리고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을 위해서 맹활약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이렇게 축구 이야기 꾸려갈 텐데요. 김민재, 손흥민, 이강인 세 선수입니다. 일단 이 세 선수의 시즌 극초반이긴 하지만 평점을 좀 매겨보겠습니다.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너부터 해. 이강인 선수는 7.5점. 7.5. 김민재는 7점. 7점. 손흥민은 6.5점 하겠습니다. 6.5점. 네.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손흥민 평점보다 상당히 올라온 느낌이 드네요. 아니에요. 저희 어제부터 써놨습니다. 어제부터 7.5, 6.5, 7이라고 써놨습니다. 알았어요. 네. 아, 안 낫기네. 재민요. 김민재는 일단 빅5 리그 가자마자 선발로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8점 주고요. 이강인은 프로 데뷔 5년 만에 드디어 봄날의 햇살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봄날의 햇살 또 8점. 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역할을 사실 못해주고 있으니 예. 뭐 지금은 5점. 네. 5점. 5점. 그래, 이런 극단적인 맛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열카 팬 여러분들이 레드제민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게 이런 지점이거든요. 남들은 감히 못하는 얘기를. 아니, 저는 5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는. 저 시켜보세요. 원래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이강인 선수는 요즘 뭐 우리 기사들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웹사이트나 뭐 평론가나 뭐 신문에 따라서는 라운드의 베스트 선수로 막 꼽히고 있죠. 그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8.5점. 이강인 선수는 그리고 마요르카가 사실상 강팀도 아니에요. 그렇죠. 라리가에서 김민재 선수는 아까 레드 말씀하신 거와 거의 뭐 그냥 동일한 설명을 붙이면서 8점. 8점. 네. 손흥민 선수는 레드보다는 제가 덜 극단적이긴 한데 블루보다는 좀 짜게 저는 5.5점. 아, 5.5. 네. 네. 너무 후했다니까. 저는 통계를 믿습니다. 네. 통계 사이트에서 그렇게 나오고요. 제가 생각을 일단 하고 확인을 했죠. 아, 내 생각 비슷하구나. 비슷한 수치입니다. 통계 어디 사이트? 그 뭐 후스코어. 제가 통계면 후스코어일 것 같아요. 후스코어 거기엔 몇 골이에요? 골이 없죠. 골이 없다고 평점이 없진 않아요. 가시죠. 일단 수비의 나라. 카테나치오의 나라, 이탈리아 세리아에 입성해서 첫 경기부터 주전을 먹어치우고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고 있는 김민재. 저 놀란 것은 김민재가 페네르바체와 베이징 고안보다 기록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선수는 누구와 뛰는 게 문제였던 선수인 것 같고 네.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완전 월드클래스 세계 최고팀 바로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나폴리도 더 잘해. 네 경기밖에 안 났거든요. 예, 통계. 네. 인터셉트가 두 개인데 역대 최다입니다. 경기당 두 개. 그리고 뭐 오프사이드 잡는 것도 그렇고 클리어도 팀 내에서 2등인데 4.5개. 그러니까 뭐 개 좋고 일단 그 사이트에서 보면 팀 내 평점에서 2위예요. 그렇죠. 수비수 중에 네. 1위가 아니라 팀내 평점에서 2위 1위는 정도. 크바라츠 켈리아겠죠? 네.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걱정은 정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쿨리발리의 공백이 별로 안 느껴지는 현재로서는 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는 운명적으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뭐 시즌 끝날 때나 혹은 뭐 다음 시즌에나 계속적으로 쿨리발리 선수와는 비교가 될 거예요. 당연하겠죠. 네, 쿨리발리가 있었던 상태 그리고 만약에 쿨리발리가 있었다면 뭐 이제 이런 얘기들과 김민재 선수는 항상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봐서는 뭐 쿨리발리 선수
뭐 있을 때나 지금 김민재 선수가 있을 때나 나폴리 팬들이 그렇게 차이를 느낄까라는 생각이고, 물론 이제 이거는 있죠. 아직 저희가 이제 저희 녹화 기준으로 본 상황에서 나폴리가 조금 더 이제 우승을 다툴 만한 라이벌 팀들과 좀 이제 붙어 보면 조금 더 이제 그런 평가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의 김민재 선수 퍼포먼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뭐 블루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선수. 그냥 알아서 잘 할 선수. 네. 지난번에 인버티드 풀백 그리고 스위퍼 키퍼 폴스나인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앙 수비수들이 그런 역할을 종종 하는 그리고 잘하는 선수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금은 아주 수비계의 거장처럼 돼 있지만 반다이크 선수가 도착을 하면서 리버풀이 레벨이 다른 팀으로 한 단계 뛰었다라고 얘기를 통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반다이크 선수의 특성이 뭡니까? 신체 조건 좋으면서 제공권 장악력 우수한데 여기에 속도까지 좋아요. 엄청 빠르죠. 네, 속도까지 좋고 볼을 잘 다루고요. 전진하고 싶으면 전진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속도나 전체적인 축구 지능, 내가 또 어디에 위치하는 게 지금 가장 효율적일까, 이런 어떤 지능과 센스가 좋아서 수비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죠. 커버 범위가. 네. 아, 그리고 뭐 공격을 할 때까지 뭐 그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그야말로 활동 범위가 아주 넓은 선수 아닙니까? 김민재 선수가 그런 과죠. 육각형 선수. 네, 육각형 선수고, 육각형이 작은 육각형이냐 항상 큰 육각형이냐를 따지지만 김민재 선수는 뭐 지금 현재 유럽 기준으로 봐도 큰 육각형 쪽에 수비수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아, 문제점은 아니고 이제 개인적인 아쉬움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신입생이잖아요. 잘 너무나 잘 하고 있지만, 그래서 플레이를 보다 보면은 반칙을 안 하고 내가 커트를 해내야겠다라는 의식이 좀 강해 보이더라고요. 네, 제가 아는 김민재라면 저기서 좀 더 강하게 보디 체킹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카드에 대해서도 좀 조심하는 느낌이 있고요. 반칙을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건 뭐 당연하죠. 지금 가자마자 지금 이렇게 나름 빅5 리그고 인기팀이고 보는 눈도 엄청나게 많은 팀인데, 좀 더 적응하고 나서는 그런 본 모습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과감해졌으면 좋겠다. 예. 아. 축구 선수라는 게 기록도 중요한데 팬들을 관중석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런 표현이 좋아. 팬들을 관중석에서 일어나게 하는 능력. 중계를 보는데 이 전진 드리블로 앞으로 쭉 치고 나가니까 그 관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쿨리발리 얘기가 나오는데, 쿨리발리도 결국에는 그런 장면들 때문에 팬심을 움켜잡은 거잖아요. 김민재도 지금 이런 모습들이 계속 4경기, 8경기 뭐 계속 쌓여가면은 굉장히 우리는 김민재를 보면서 웃을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월드컵에서 그런 이 김민재라는 든든한 센터백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까? 사실 그 부분을 연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6월 A매치에 김민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우리가 뭔가 심증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김민재 활약을 보니까 있었으면 달랐겠는데? 네. 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달랐을 거예요. 아, 그거는 심증이 있는 게 아니라 달랐겠죠. 확증이야? 네, 확증이. 아, 안 봐도 알아. 무조건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는 달라졌을 거고. 네. 공간을 주고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많이 패했기 때문에 김민재가 있었다면 분명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있으면 우리 대표팀이 받았을 이득은 굉장히 많은데, 정우영 선수가 후방 빌드업에 대한 부담을 조금 적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아까 뭐 다들 말씀하셨지만은 볼을 직접 자신이 끌고 나오거나 혹은 자신이 롱패스, 방향전환 패스를 하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힘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센터백이 잡으면 무조건 정우영 쪽으로 연결하는데 상대는 정우영 선수를 아주 그냥 먹잇감처럼 노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김민재가 주변에 있으면 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우영 쪽으로 주지 않고 김민재가 바로 빌드업을 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그 역할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이제 또 수비를 하더라도 브라질을 상대로는 특히 우리가 너무 낮은 지역에 내려가서 계속 세컨볼을 브라질에게 내주는 상황을 초래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김민재 선수가 있다면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올라가면서 약간 과감한 수비도
어느 정도는 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 같은 선수가 있어야 라인 전체를 또 끌어올리기에도 유리한 것이 김민재가 속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이제 아시아 지역 예선할 때도 우리가 많이 드러난 겁니다만 아시아 팀들 가운데서도 한두 명의 그 드리블 잘하고 빠른 선수들 공격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수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라인을 높여서 계속 상대를 옥죄어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라인 빠져서 뒷공간이 이른바 털려도 김민재가 쫓아가서 막아줄 거야 라는 신뢰가 또 있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이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특히 월드컵에서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은 그런 선수 천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뒷공간 빠져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많죠. 네. 거기서 때문에. 우리는 김민재가 있어야 그래도 민재가 잡아주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레디잼이 첨언할 거 없습니까? 그 월드컵과 김민재 어떤 이 키워드에 대해서. 소속팀만큼 활약해줄 거라고는 솔직히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왜냐하면 팀 전력 자체가 다르니까 거기에 조직력 이런 거를 둘째치고 1대1에서 뚫리지 않는 거 하나만으로도 대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월드컵 무대에서는? 월드컵 무대에서. 네. 그러니까 선수라는 게 블럭을 담당을 하잖아요. 나는 요만큼 담당할게. 네. 너는 요만큼 담당할게. 그 블럭 중에 하나만 뚫리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건데 최소한 김민재가 서 있는 블럭 쪽엔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이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후방이 털려도 맞아! 민재가 따라가서 잡아줄 거야.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소니의 팀 아니겠습니까? 예, 주장이기도 하고 넘버 세븐 또 이번에 월드컵 봐야 하는 채널 넘버도 세븐 아니겠습니까? 세븐. 예, 세븐. 월드컵은 KBS. 예, 소니! 아, 일단 시즌 초반에 세 분이 류블루는 6.5점 평점, 그리고 레드제미는 5점, 샤시는 5.5점을 예, 소니에게 줬는데, 자, 가장 박한 평가. 골도 못 넣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골 넣고 와라, 다시 와라. 거의 이 정도의 느낌. 레드제미. 기본적으로 손흥민은 에이스잖아요. 팀의 에이스고 토트넘이라는 팀은 챔피언스리그 클럽으로서 올 시즌을 시작하고 있고 그 팀에서 당연히 골을 넣어줘야 되는 선수인데 그 골을 넣지 못하는 거는 뭐 본인의 표정에서도 나오니까 아마도 본인의 점수가 저보다 더 낮을 것 같아요. 예, 본인이 가장 불만이고 저는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경기 때도 중간중간에 잡히는 원샷 표정 그리고 교체 아웃된 후의 표정 이런 표정들이 거의 처음 보는 표정이 아닌가. 토트넘에 가서 손흥민 선수 요즘 화면에 잡힐 때 표정 안 좋고 뭐 이제 교체되고 나서 또 뭐 표정 안 좋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하등의 노 프라블럼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표정이 좋으면 그게 더 나빠요. 아. 저는 그 상황 아니 자기 뜻대로 지금 경기가 안 풀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예를 들어 조금 더 일찍 예를 들어 교체가 됐다고 할 때 아니 그럴 때 막 이런 불쾌한 표정이 나오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인지상정적으로 당연하고 오히려 그게 선수의 어떤 투혼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경솔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올 정도로 일단 손흥민의 현재 위치가 굉장히 이미 높은 위치에 가 있다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기록을 찾아보니 지금 경기 수가 쌓이지 않으니까 총 숫자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서는 좀 뭐야 불공평할 것 같고 그래서 90분당 기록을 한번 봤어요. 네. 근데 최근 5시즌 이렇게 비교를 해서 봤더니 90분당 기대 득점이나 90분당 뭐 도움이나 다 떨어지지만 그래도 보면은 90분당 유효 슈팅, 90분당 득점 관여 플레이는 기록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공격을 함에 있어서 팀 공격을 함에 있어서 나올 자기가 해야 되는 플레이는 하고 있다는 뜻이죠. 다만 거기서 이제 피니시가 안 될 뿐인데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아는 손흥민이라면 지금 시즌 막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그 기록은 드리블 성공이 없어요. 올 시즌 들어가지고. 그래서 드리블 성공률이 통상적으로
찾아보니까 50% 말에서 60% 전후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드리블 성공이 없더라고요. 70m 네. 몰고 가서 골 넣는 선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인 즉슨 우리가 아는 손흥민의 장점이 살아나는 플레이가 최소한 지금은 토트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선수를 송민 선수가 지난 경기 끝나고서 이제 페리시치가 와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일종의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바뀌어서 그러니까 선수가 나쁘다기보다는 바뀌어서 플레이를 다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송민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측면 파트너가 바뀌어서 네, 부분 부분으로서는 잘하고 있지만 결정력이라든가 드리블을 할 공간이라든가 그리고 또 안 좋아진 기록 중에 하나가 볼터치 미스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거의 두 개 밑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경기당 2.6개를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볼터치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거 보면 그 압박에 쌓여있는데 공을 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아주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높은 수치고 하지만 이제 송민 선수가 직접 얘기한 거는 그런 건 아니다. 나는 똑같은 거의 플레이를 하고 있고 페리시차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 있죠. 골을 못 넣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너무 아쉽다. 넣어야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한 골만 터지면 사실 공격수는 표정도 좋아지고 뭔가 혈이 뚫리듯이 갑자기 파파박 터트리지 않을까. 지난 예년과 약간 변화? 이런 게 사실 눈에는 보이는 게 있습니까? 아, 일단 이 저 통계 자료 좋아요. 이 두 분 통계가 제가 많이 배웁니다. 진짜. 요즘 별의별 통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제가 엘카에 레드 블루를 왜 섭외했겠어요. 통계들만 잘 해석해도 이제 좋은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턴오버 장면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드리블이 없다는 게 지금 수치상으로도 지금 나오는데 그거 자체는 손흥민 선수가 예년에 아주 좋았을 때 상태보다는 본인의 컨디션도 약간 저조함을 의미합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아주 고점에서의 어떤 몸 상태, 컨디션 이것에 비하면은 지금은 약간 무거워 보이는 건 사실이고 상대적으로 골든부트 위너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도 몸은 조금 덜 따르는데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조금 더 조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지난 시즌엔 몇 골을 넣었는데 올해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그런 심리적 압박이라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프리미어리그 지금 그야말로 뭐 올여름에도 엽기적인 지금 이적료를 기록한 대프리미어리그 아닙니까? 대프리미어리그의 골든부트 위너예요. 예. 그런데 지금 초반에 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본인도 조금 이제 조급 증의 어떤 플레이가 약간 또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있어요. 지금 여러 이제 통계 지표가 아마 지난 시즌 통계 지표보다 대부분 떨어지는 이유는 저는 이것과도 또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토트넘 자체가 지금 승점은 많이 쌓아서 상위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덜 부각이 돼서 그렇지 토트넘이 지금 하고 있는 플레이를 보면 토트넘의 팀 페이스와 팀 빌드업도 지금 많이 좀 안 좋아요. 팀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승점만 좋지 팀의 아마 세부 뭐 패스에 관련된 지표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또 세밀하게 들어가면 지난 시즌 토트넘이 고점을 찍을 때 고점을 달릴 때에 비하면 지금은 아마 팀의 지표들도 저는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손흥민 선수의 지표도 당연히 같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손흥민 관련돼서 지금 건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자신감, 뭐 이런 부담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 그 대표팀에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끝나고 나서 주장 완장을 찼잖아요. 그 이후에 대표팀에서 손흥민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좀 답답했거든요. 이게 지금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게 아 약간 이 친구가 리더 초짜 리더 울렁증이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보면은 토트넘에서도 완벽한 리더 역할을 해줘야 되는 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본인이 약간 좀 이 스텝이 꼬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손흥민 선수의 이 실력, 뭐 피트니스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이 시차를 느끼는 천성적으로 시차를 느끼는 스타일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주장 원장의 무게와 비슷하게 득점왕의 무게에 그렇죠. 짓눌리고 네. 있다. 네. 예. 예를 들어 우리 대표팀 그 월드컵 최종 예선 했을 때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요. 손흥민 선수가 어느 경기죠? 골을 넣었는데 그게 손흥민 선수의 뭐 700여일 만에 필드 골이다. 네. 라는 얘기가 나왔던 경기가 있었죠. 우리 대표팀 경기할 때마다 막 넣을 것 같은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런데 최종 예선 막바지에는 골맛을 많이 많이 터졌죠. 예. 네. 혈이 뚫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대표팀에서도 골이 많이 터졌고 우리 또 그래서 역대 우리 골 기록 순위에서도 상당히 올라갔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6월 그 A매치 시리즈에서도 거기서도 골을 잘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혈이 뚫리면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선수이고 한동안은 뭐 대표팀에서도 그렇게 안 터졌던 적도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월드컵 네. 전에 그 혈이 뚫려야 될 텐데 말이죠. 아니 뚫리죠. 네. 네. 뚫려요. 월드컵에서 이 손흥민은 그러면 사이클이라는 게 있으니까 혈이 뚫리고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텐데 어떤 롤을 맡아야 될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벤투 감독도 고민을 할 것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각자 조금씩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손흥민은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됩니까? 골을 넣어야 됩니다. 아 예. 아니 근데 손흥민 선수 한 골 넣으면은 대한민국 월드컵 최다 골 주인공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공동 선두거든요.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수비적인 걸 덜어줄 수 있고 피니시만 할 수 있는 역할을 조금 더 그러니까 아주는 아니고. 수비를 같이 해야 되니까 그게 첫 경기에만 골이 나온다면 한국 경기 결과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슈팅을 지금 손흥민 선수 2.6개 정도 날리거든요. 대표팀에서 한 5, 6개 정도는 날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두드려야 열리는 거니까 기회가 보이면 뭔가 찬스가 포착되면 무조건 날려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어떻게 보세요? 손흥민 선수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됩니까, 자신? 근데 저는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을 그 파트너와 포메이션과 관련지어서 지난번에 그렇죠. 말씀을 네, 한번 하셨잖아요. 이미 엘카에서 저는 네. 자세하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네. 그 엘카 지난 그 내용이 들어갔던 회차에 클릭 수를 다시 늘려주시면 예. 예,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예,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최전성기의 상태로 나가는 월드컵이기 때문에 손흥민 본인도 제일 잘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축구로서도 당연히 기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걱정은 사실 안 해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 그 폼이 떨어져 봤자 대표팀 오면은 톱클래스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강인하면 슛돌이 아닙니까? 슛돌이의 그 공식 제목이 날아라 슛돌이였어요. 네. 이제 정말 날기 시작한 게 아닌가. 2022, 2023 라리가 초반 마요르카 이강인은 우리가 기대하던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우리 또 라리가 국내 최고 전문가 샤신 이강인 선수는 지금 현재 본인의 폼도 좋을 뿐 아니라 그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지금 마요르카 지난 시즌 말미에 이제 소방수로 와서 그 임무에 성공하고 이제 올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또 이제 시작을 다시 하는 건데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 선수의 재능을 뭐 여름 훈련 기간 동안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잘 알아보고 적절히 지금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비를 할 때는 물론 이제 측면 쪽에 수비를 해야 되지만 이제 포메이션이 이제 예를 들어 5-4-1 이렇게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측면 쪽 수비를 해야 되지만 공격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이강인 선수에게 상당히 지금 프리한 롤을 주고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지금 주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 본인도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이제 조금 이제 지목되곤 했던 약점들이 하나 둘씩 점점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수비 학습이 지금 상당히 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의욕은 앞서가지고 막 하려고는 하다가 오히려 과도한 정말 카드 받아야 되는 그런 장면만 오히려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볼과 상대의 위치에 따라서 수비 위치를 효율적으로 어디에 먼저 선점하고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저는 많이 숙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아지니까 수비적으로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수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졌고요.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볼 간수 능력이라든가 뭐 시야나 뭐 킥을 통한 창의적인 패스라든가 이런 거는
그거는 사실 뭐 발렌시아 시절이나 뭐 지난 시즌 마요르카 시절이나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공격에 있어서도 볼 처리가 조금 더 간결해지고 패스 타이밍이 조금 더 빨라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시야라든가 킥센스라든가 또 볼 간수 능력 그리고 한두 명의 수비수를 농락할 수 있는 능력에 더해서 지금은 패스 타이밍도 조금 더 잘 잡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좋아진 거예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이런 건 있어요.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해줬으면 하는 대목이 뭐가 있냐면 공격을 할 때 이강인 선수가 이제 본인이 패스를 주거나 받는 당사자 A, B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C인 상황이에요 지금. C인 상황이라도 여기서 약간 A와 B에게 도움을 주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아, 수비를 끌어내는. 그렇죠. 네. 수비를 좀 혼란시키고 따라오게 하는. 네, 수비를 원래 있던 자리로부터 이동하게 만들고 이것이 사실은 다른 동료의 공간을 창출해주는 뭐 더미 런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아, 예, 예. 우리 류블루가 스탠 류가 지금 통계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역대 제일 좋아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근데 다만 그건 있어요. 이제 세 경기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세 경기라는 것은 녹화 시점에서 세 경기 치렀어. 네. 네. 놀라운 것은 경기당 슈팅 횟수가 손흥민보다 높습니다. 지금 2022, 2023 시즌 네. 이 시즌 기준이죠. 네. 근데 그거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의 슈팅 수보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슈팅 수가 낮다는 거는 그건 토트넘 팀 전체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슈팅 수가 몇 개입니까? 세 개입니다. 평균 세 개고 평균 세 개 정도면 라리가에서 경기당 슈팅 횟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벤제마인데 벤제마부터 5위까지 가면 알바로 몰아타거든요. 네 개입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고 정말 슈팅을 많이 날리고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드리블도 1.7회 정도 성공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타이밍을 아주 잘 잡아서 뭐 공이 워낙 잘 다루니까 한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재적소에 가가지고 패스와 슈팅 그리고 드리블을 아주 잘 섞고 있다라는 게 되고 키패스도 1.7개 그러니까 슈팅, 패스, 드리블 이거 공격 3위일체는 지금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뭐 프리킥 기회가 상대 위험지역에서 나오면 거의 이강인 선수에게 전담시키겠던데요 이번 시즌 내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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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네, 날카로운 네. 킥을 뭐 보여줬기 때문에 왼발 위치에서는 뭐 이강인 선수에게 네, 줄 겁니다. 네. 그리고 뭐 공을 빼앗기는 횟수도 상당히 적고 파울 당하는 횟수는 늘어났고 그런 거 보면 상대도 이강인이 마요르카의 공격 중심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다만 저는 이제 이게 세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한 10경기 정도는 이 정도로 끌고 가야 평균이 좀 떨어지더라도 10경기는 추세를 이렇게 끌고 가야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다섯 시즌 만에 지금 어떻게 보면 빛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나라라 슛돌이가 아니라 날 준비가 된 슛돌이 온거가 아닌가. 레드제민 8점이나 이강인에게 던졌단 말이에요. 예. 그 매운맛은 없습니까 이강인에 대해서? 아 매운맛이 지금 당장은 아닌데 출전 시간을 따져 보면 우리에게 이강인은 어마어마한 기대를 주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랬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리그 출전 시간이 지난 시즌에 1411분이었고 지지난 시즌에 1262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이강인이라는 축구 선수가 살면서 한 시즌에 가장 많은 리그 출전 그 수를 기록한 게 1411분이라는 거죠. 아까 그 류블루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초반이라서 길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길게가 한 시즌을 이렇게 뛰어야 돼요. 우리가 아는 이강인과 현지의 이강인의 격차가 없어지려면은 지금처럼 한 시즌을 풀로 뛰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411분을 네. 산술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90분 기준으로 16경기가 안 되네요. 예. 네. 선발로 15경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사실 이강인은 물론 훌륭한 축구선수지만 이렇게 객관적인 숫자만 놓고 따지면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축구 선수였던 적이 없었다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즌 이 완주 제대로 된 훌륭한 선수지. 저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선수 저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무슨 뛸 시간이 아니야. 2000분 안 되면 내가 레드제민 변호할게. 아니 우리에게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강인에게 갖는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한 번도 충족했던 적이 없다. 뭐 그러니까 그런 식 반짝였던 거지.
빛이 아니었던 원석인데 그게 뭔가 세공이 아직 안 그렇죠. 됐거나 덜 된 그러니까 거지. 차는 주차장에 계속 서 있으면 차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인 거예요. 아, 그러다가 방전되고 시동 맞아. 안 걸려요. 달려야 찹니다. 네. 달려야 찹니다. 30번이나 나왔는데요. 추석 지나면 이제 코스타리카 카메룬전 A매치 두 경기치를 대표팀 명단 발표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퍼포먼스면 이번에는 벤투 감독이 이강인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뽑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안 뽑으면 월드컵 못 가기 때문에 네. 저는 불러서 봐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에 데려가는 것은 감독의 몫인데 이번에는 볼만한 정도의 실력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왜냐면 한동안 안 봤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아기레 감독의 기대치를 충족을 했으니까 지금 증명하면서 경기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은 벤투 감독의 지시도 이행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나 지금 상황은 된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당연히 자신의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뭔가를 안 부른 건데 이번에 직접 불러서 내 지시도 우리 팀에 필요한 기능도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서 그래서 저는 봐야 된다. 월드컵은 또 다른 문제고 지금은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류블루가 너무 옳은 말을 제 생각에 하셔서 그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에 가느냐 안 가느냐는 그 다음 문제라는 데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번 9월 평가전에서 부를 만큼의 자격은 이미 확보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지니고 있는 이 특성 자체는 분명히 이강인 선수의 폼이 좋다라는 전제라면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써먹는 순간이 올 수 있는 유형의 재능이라고는 봅니다. 혹 믿어지 못한 부분이 뭐 한두 가지 있더라도 뭔가 정말 이강인 같은 유형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월드컵에 반드시 이강인 선수 데려가라는 얘기처럼 비치니까 거기까지는 저도 안 가겠어요. 아, 그럼 그런데 제가 할게요. 반드시 데려가야 돼요. 반드시 데려가야 돼요. 우리도 2000년대 세계 한 명 정도는 엔트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의미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26명을 구성을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대표팀의 기존에 뽑혔던 이강인 선수의 형들 그리고 그 경쟁자들의 숫자가 특히 이제 이강인 선수가 뛰어야 하는 이른바 그 2선 공격형 미드필드 라인에 사실 숫자가 좀 많긴 해요. 네. 특히 이제 그쪽에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벤투 감독이 그걸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축구 잘하는 선수를 어찌됐건 26명을 뽑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이게 뭐 반짝일지 뭐 지속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즘 하는 걸 봤을 때 스페인 라리가에서 이 정도 퍼포먼스를 하는 선수가 대한민국의 26명을 뽑는데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도 약간 아이러니한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뭐 여기서 뭐 권위를 내세워서 뭐 라리가에서 이 정도니까 이런 선수는 무조건 뽑아야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26명이라는 테두리 안에 라리가에서 이 정도 하는 선수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는 정말 이상해요. 자, 레드제민. 장담구 기전에 구덕이 먼저 걱정을 하자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강인이 예를 들어서 9월 평가전에 왔어. 혹은 정말 모든 게 잘 풀려가지고 월드컵까지 가. 라고 해도 자, 과연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써먹을 수 있을까? 그런 이 작전, 전술, 전략을 펼 수 있을까? 지금과는 다르게 월드컵에 가서 바꿀 수 있을까? 기존 시스템을? 그렇다고는 생각이 솔직히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다음 문제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써먹을 그러니까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구덕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는 벤투 감독의 스타일은 기존 시스템에서 강인아 네가 여기 와서 맞춰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류블루가 또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따지면은 물론 이강인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들어오면은 분명히 킥 하나만 살아 있어도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상황에 가는 건데 과연 그게 그렇게 이렇게 밝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거기까지는 아직 약간 좀 예. 이강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강인 선수 이번에 뽑는 걸로. 한국 축구의 미래거든요. 열커. 자,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기뻐할 이유도 없고 슬퍼할 이유도 없다고 보고요. 9월 A매치 때 새로운 선수를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소원입니다. 앞으로는 소원 없어? 아니, 월드컵 전에 마지막 네.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시간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까지 합쳐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 불만, 불평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지만 뭐 7, 80여 일 정도는 안 하고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응원만 하고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그거 다 끝나고 결과 나온 다음에 하면은 되지 않을까. 우리 뭐 7, 80여 일 정도는 꾹 참고 응원할 수 있다. 예, 우리는 그런 민족이다. 이 말이 더 무서워. 예. 아니 오늘 욕한 건 뭐야? 아니 저는 지금 이 말이 왜 욕으로 들리죠? 저도 그렇게 들렸어요. 끝나고 두고 보자 뭐 이런 말로 들려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예.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예. 12월 2일 밤에 니들 다 죽었어. 사실 네 김민재 선수는 계속 잘할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다시 잘할 거고요. 이강인 선수는 이제부터 잘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강인 선수 9월에 테스트 정도는 받을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감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신의 한 줄 요약대로 김민재, 손흥민, 이강인 셋 다 잘하는 걸로 네,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과 레드제민, 류블루 완전체와 함께했던 축구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